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올해 2018년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해 5월에 총선이 있었고 7월에 헌법이 제정되고 그 전에 총선으로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맞춰 가지고 정부 수립이 8월 15일에 선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유엔 총회는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이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하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이 완결됨으로써 우리 민족사 최초로 국민국가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생일 70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70회 생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성대하게 기념해야 할 70회 생일을 치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건국 기념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10년 전에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건국 50주년 행사를 주도했는데,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제사를 잘못 지낸 겁니까? 엉뚱한 집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한 겁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로 하겠다고 합니다. 1919년을 건국기념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건국을 했으면은 대한민국 국토, 국민, 주권이 있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3천만 조선민족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하죠.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습니까? 일제에 신음하는 동포밖에 없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패스포트가 있었습니까? 이는 어찌하였든 올해를 대한민국 70회 생일로 기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억지로 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합니까? 고민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면은 헌법이 대통령을 부정합니다. 그게 탄핵입니다. 그런 이런 판국에서 믿기지 않는 사실이 지금 뉴데일리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론에도 조금씩 나온 것 같은데, 11일부터 서울 지하철 578노선 일부 역사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66회 생일을 축하하는 대형 스크린 광고가 설치됐답니다. 오는 24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인데 기념한다는 그런 영상 광고와 대형 사진이라고 합니다. 약한 달간에 게재될 거라고 하는데, 이 광고비가 만만치 않는데, 이 신문사의 추산으로는 최소한 수천만 원이 들어갔을 것이다. 문제는 이걸 누가 게재를 했느냐. 설마 청와대는 아니겠죠? 청와대는 아닌데, 하여튼, 문라이즈 데이 뭐뭐라는 SNS 계정 운영자가 10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평범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메트로 측에 광고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니, 지하철 공사 고객의 소리에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칭찬의 말을 많이 남겨달라고 또 주변에 요청했다니까, 그런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건또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인터넷에서 찬반 논쟁이 이제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물러난 4.19 혁명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신의 생일을 그 장관들이 뭐 기념해서 뭐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생일을, 대한민국 70회 생일을 지키지 않고, 작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데, 기념 우표도 못 만들게 하고, 이미 결정됐던 것을 결정 뒤집어가지고, 기념 우표 못 만들게 하고, 기념관에 동상 못 세우게 하고, 한그 정권의 대통령 생일은 기린다? 대한민국 생일은 죽이고, 대통령 생일은 기린다? 물론, 이것은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개입했거나 청와대가 알고 이런 일을 방치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비판은 청와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생일 축하 광고가 대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죠. 그것은 초상권 침해도 됩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개인 숭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 숭배. 북한이 또 개인 숭배를 하니까 또 남북한을 연결시켜서 또 비판하기도 좋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면은 그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냥 말리지 말고 가만히 내두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만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광고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대한민국 생일 70회 행사를 성대하게 하면서 작년은 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니까 그 행사도 아주 성대하게 국가적으로 도움을 줘서 했다면은 저절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자는 그건 자발적인 광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더라도 말렸어야죠. 나왔더라도. 그러나 대한민국 은인을 저주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었다, 안될 나라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의 대한민국 저주를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대한민국 70년을 부정하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앞세워가지고 건국 100주년이라는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 생일 기념 광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의 연출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 큰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 손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죠. 돌아가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서로 다치지 않도록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